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의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류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정한 것을 비워내고 정결한 것으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을 만나러 바벨론으로 갔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6절에서 바벨론 왕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은 당시 왕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열정을 다해 성벽 공사를 하고 신앙 훈련을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 하리라 믿었건만 대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죄악을 다시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도비아가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보고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도비아는 유대인과 혼혈한 암몬인으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때 예루살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도비아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황제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이렇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느헤미야의 대적이었고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교활한 인물과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울려 지내고 편의를 봐주는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비아가 머물던 성전뜰 안의 방은 백성이 바친 예물과 십일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대를 위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 예물과 더불어서 각종 소재물과 제사에 쓰이는 도구를 모아두는 방에 도비아가 머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 동맹으로 얽혀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자신들의 그 행위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 행위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물건을 내던지는 행위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백성을 향해서 돌판을 내던질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금의 상황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마주했던 상황처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도비아가 머물던 방을 정결하게 했다고 해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민수기 31장의 율법에 따라서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타는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므로 또 방은 정결한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깨끗하게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방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였으며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성전 정화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느헤미야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변화를 도모하며 일종의 개혁을 단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 온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섞인 무리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하였느니라는 표현은 잘라냈다, 즉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모압이나 암몬 사람과 관련된 자들을 분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이방인 모두를 내쫓고 심지어 그들의 자식까지 다 매몰차게 내쫓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신명기 14장 2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해서 적은 양의 누룩과 같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과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의 죄악과 세상의 악한 문화를 단호히 끊어내고 나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개혁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회복의 기쁨,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영과 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주 안디옥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 온전한 예배와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새 성전 건축이 주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